여러분, 저는 아침 먹고 이제 필라테스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를 한 지는 지금 벌써 한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 필라테스하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지금 늦어가지고 필라테스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라테스 하고 왔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야? 저번에도 그렇고 필라테스 할 때마다 갑자기 속이 확안 좋아지면서 어지러우면서 확 토할 것 같은 거예요. 토할 것 같아. 선생님한테 도저히 토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왜 진작 말안 했냐면서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제가 라운드 숄더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굽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펴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제가 특정 자세 이렇게 고개를 꺾는 자세 할 때마다 토할 것 같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자세가 엄청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저희 엄마가 간장게장을 해주시고, 좀 무섭네? 간장게장 파스타를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짭조름한 크림 파스타 맛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최애 반찬 고추 장아찌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점심 먹고, 참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가서 부모님한테 받은 생일 선물이랑 여기저기서 받은 생일 선물 합쳐서 울세라 하러 갈 거예요. 저번 영상을 찍었는데 제 볼이 너무 뿜빵하고 아무래도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프팅이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피부가 엄청 좋으신 선배님이 있는 비결을 여쭤봤는데 피부과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루틴을 알려주셨는데 1년에 한번 울세라랑 써머지를 하고 6개월에 한번 뭐였지? 6개월에 한 번은 까먹었고 3개월에 한번 스킨 보톡스, 한 달에 한번 토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50대인데 거의 30대인 저보다 피부가 훨씬 좋으세요. 사실 제가 그동안 피부 관리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홈 디바이스도 사고 했는데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놓고 잘안 하게 돼서 이 어제 당근으로 홈 디바이스 다 팔아버리고, 아이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그냥 피부과를 다녀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말씀드릴게요. 홈 디바이스는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이렇게 입고 이제 피부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까지 가야 돼서 갈 길이 멀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부과 갔다 와서 후딱 준비하고 이제 외출 두 번째 외출하러 갑니다. 아니, 세 번째 외출이에요. 오늘 옷만 세번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남편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외식하러 갑니다. 외식한다고 오랜만에 클미도 꺼냈습니다. 아무튼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혀서. 뭐야, 왜안 가? 가라! 뭐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임신 준비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고 막 힘들다고 막 되게 여러분한테 잔뜩 됐었는데, 진짜 많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해주시고 본인의 아픈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막 응원한다고, 꼭 언젠가는 막 건강하고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눈물 막한 방울 두 방울 흘렸어요. 사고 났다. 왜 저래? 어머, 사고 났다. 어떡해. 어떡해, 왜 저래? 난리 났다. 여러분, 저 영상 찍으려는데 못 찍겠어요. 저 정신 차리고 이따가 가서 찍을게요. 여러분, 앞에서 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거. 여보, 나 오는데 내 바로 앞에서 사고 났잖아. 버스랑 K5랑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다? 근데 그 K5 내 생각에는 음주 아니면 마약 같아. 왜 이상했어? 내가 처음부터 왜 저래 이랬거든? 근데 그냥 자기가 버스에 갖다 박았어. 알았어? 응. 여보, 잘 피했네. 별일 안 응, 생기고. 대박이야. 가자. 잠보. 나 그래요, 이게? 진짜 그렇다. 나는 이런 반지 몰랐어. 이빨 없어도 먹을 수 있어. 유명히 잘 봐봐. 여기도 다 진짜 만드는 거. 완전 상큼하다. 여기 사는데 만난 거 뭐야? 내가 이번 할 말이 있어. 뭐예요? 피부과에서 생각보다 좀 더 조금 더 많이. 내 그걸 줘봐. 그거를 한 내가 무통 주사 맞잖아. 근데 내가 원래 다음 스텝으로 예상해 둔게 있는데, 이거 주사 놓는 거거든. 한 주사 놓는 건데, 아픈 건 아픈 건데, 제가 옛날에 그거 맞았잖아. 볼록볼록 해보시 나왔어. 그거에 통증이 5분의 1인데 효과는 더 없는데. 근데 그것도 아프고 맞으면 아프잖아. 근데 이번 무통 주사를 맞은 김에 맞을 안 돼. 나중에 맞으면 또 더 아프고 더 맞아. 맞는지 맞아. 결론이 컨클루전이 있어요. 컨클루전이 이제 94만. 94? 어. 잘했어. 컨클루전 94만. 잘했어. 현명한 선택이었지. 잘했어. 왜 이렇게 많아? 오빠 나 세 개만 꽂을래. 왜? 그냥. 31살만이면. 그냥 내 기분 다시 꼭 내가 32살로 선수께 다 꽂아야 돼? 만 31도 아니고?
아니 근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제가 원래 울세라만 받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에 아프라는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뭐였지? 주사 이름 뭐였지? 주베로. 주베로까지 갖고 왔거든요. 근데 맞을 땐 진짜 아팠는데 진짜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쥬란 힐러를 맞아봤는데 제 시술 인생에서 제일 아팠던 시술 중에 원탑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 효과가 좋아지는 시술 원탑이었거든요. 효과가 좋았지만 고통도 너무 커서 두 번 다신 하지 않겠다 했는데 리쥬란이 고통이 10이면 주베룩은 2래요. 거기 현혹돼서 또 했어. 근데 진짜 아팠어. 이 정도는 아니에요? 2는 아니야. 한 5. 그때 생각해보면 상담 실장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마취주사 발라주시는 분도 그렇고 아프다 했거든? 근데 이랬어 다. 아 리쥬란 힐러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처음인데 내가 아프긴 아파요 이렇게 다 말했거든? 세 명 다? 말한 이유가 있다? 진짜 너무 아프고 아프다 아프다 진짜 서럽고 막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나 너무 그냥 돈 버리고 막 땅바닥에 버리고 있는 게 낫지 차라리 난 진짜 안 하고 싶은데 했는데 효과는 진짜 좋아. 무슨 느낌이냐 여러분 약간 피부에 프라이머 받으면 약간 뽀용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쌩얼인 느낌. 근데 2주밖에 안 가. 꿀 향기 너무 좋다.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예쁘다. 고마워 여보. 너무 예쁘다. 아주 아주 예쁘군요. 어제 밤부터 생각한 메뉴야 이거. 아 그래? 맛있다. 맛있어. 간장게장 두 개만 할 거 같아. 조금 짜다. 나 근데 얼굴 좀 부은 거 같다. 어제부터 좀 부은 거 같아. 동글동글한데? 입술도 부은 거 같은데? 자고를 넣어서 그런가? 바닥에서 그럴 거야. 조식에 이어 와르르 케이 커팅식 있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 샵. 또 버려버려. 맛있어요. 치즈케이크 아니네. 티라미슈예요. 티라미슈네. 왜 내가 계속 치즈케이크라는 말 안 해줬어?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 케이크 이름 자체도 티라미슈 케이크였어. 못 봤지. 나는 치즈케이크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렇게 생긴 건 좀 그렇네. 맛있다. 여러분 저는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은 머리 좀 자르고 10월달에 제 생일도 있지만 결혼기념일이 있어서 그 셀프 사진관에 가서 기념사진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있는 거울. 와, 진짜 잘 나온다, 그치? 소리라서 잠깐. 맛있어. 뭐 이거 진짜 짠네. 근데 예뻐요. 예뻐? 응. 딱 수출 길이를 살짝 줄인 그런 어제랑 똑같은 스타일. 여기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거여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장점은 저희밖에 없어서 약간 눈치 보지 않고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허. 아직 이거 켜져야 돼. 매뉴얼대로 하는 점. 오려고 예쁜데? 오호라 잘 나왔는데요.